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여기는 지금 대구 여기 고도아트 갤러리고요. 지금 매년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. 여기는 대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동산의료원 바로 옆에 있어요. 옆에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러리가 이렇게 작고 아담한데 꽉 채워서 작품들을 걸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바람의 옆자리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작가 노트랑 그런 건 올렸으니까 작품들은 그 작가 노트와 연결해서 각자 감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한 거를 요번에 처음 한 건데, 이 느낌이 실제로 보시면은 더 좋을 거예요. 영상이나 사진보다.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있고요. 이 오른쪽 금색 작품이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작품도 되게 좋죠? 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6일까지 대구에 있을 예정이고요. 그때는 갤러리에 웬만하면 있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전시 정보에 대해서 밑에다가 제가 써놓을 테니까요. 자세한 문의는 갤러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은 2018년도에 요 밑에 있는 것만 있었던 작품인데 제가 이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에요. 아, 맞다. 요 작품이 있지? 여기 제일 큰 작품인데 여기다 걸었습니다. 아무튼 여기는 뭐 지난 개인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작게 한 전시인데 나름 오시면은 네, 알찬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셔서 오늘 바람의 옆자리 개인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